이 비디오를 보면 일상 건강 채널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료 동영상을 계속 받으려면 구독하십시오. 댓글을 남기고 라이크 또는 디슬라이크를 클릭하십시오. 귀하의 의견은 귀하가 가져올 수 있는 컨텐츠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여 친구나 친척과 같은 다른 사람들도 이 유용한 정보를 받도록 하십시오. 정말 고마워. A. 고수풀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지중해 분지 고유 식물 고수, 파슬리 가족에 속합니다. 지중해 국가의 부엌에서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래쪽 잎은 파슬리와 비슷합니다. 윗잎은 줄기에 붙어 있고, 윗잎은 실처럼 얇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연간 초본 식물이며, 길이가 80c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에스콘 라고도 함고수 향신료와 약초로 사용되는 매우 유용한 식물입니다. 잎과 씨앗 모두 향신료로 사용됩니다. 중국 파슬리라고도 합니다. 씨앗은 강귤 같은 향기가 있습니다. 1. 피부염증을 줄입니다. 고수풀은 항류마티스 및 항관절염 특성을 가지며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인한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또한 고수풀의 항염증제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신장기능장애 또는 빈혈로 인한 붓기와 같은 경우 고수는 신체에서 과도한 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서 이 염증의 감소는 피부의 외관을 향상시킵니다. 2. 피부질환을 제거합니다. 코리앤더의 소독제, 해독제, 방부제, 항진균성 항산화제는 습진, 건조 및 곰팡이 감염과 같은 피부질환을 정화하고 예방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3. 수온 충전 효과 감소. 고수풀은 매우 강한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요소의 적을 직접적으로 만듭니다. 건강에 좋고 견고하다고 생각되는 수은 충전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액으로 수은을 체내로 유입시킵니다. 고수풀은 수은에 대한 이 강력한 구조를 보여주며 가능한 세포 중독을 예방합니다. 4. 콜레스테롤을 낮춘다. 리놀레산, 팔미트산, 올레산, 스테아르산, 아스코르브산과 같은 성분은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심장 마비와 뇌졸중을 유발하는 심각한 심혈관 문제를 예방하는 동시에 LSD,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건강한 콜레스테롤, HDL을 높여서 콜레스테롤 수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5. 소화 시스템의 이점. 위장에 대한 고수풀의 긍정적인 효과는 중요한 고수풀 씨앗 중 하나입니다. 고수풀 잎은 파슬리 대신에 특히 새로 추가한 샐러드나 올리브유를 곁들인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 위를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화 촉진 효과가 있는 고수풀은 날 것이나 식사할 때 헛배부름과 헛배부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빈혈에 대한 고수풀의 이점. 고수풀 식물은 특히 철분이 풍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은 사람들의 빈혈 치료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원한다면 혈액 만들기 식품 기사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고수풀도 빈혈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는 고수풀은 철분 결핍과 빈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에 관한 대중은 부족 징후 기사를 읽으면 철분 결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7. 고혈압 감소. 콜레스테롤 식물을 낮추는 것 외에도 콜레스테롤의 이점 중 하나는 혈압을 낮추어 고혈압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설사는 좋다. 고수풀에 있는 보르네올과 라이놀라일과 같은 초본 추출물 성분은 소화와 신장이 적절한 기능을 도와 설사를 줄입니다. 에스노버테니컬 리플러츠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네올, 보르네올, 리모넨, 알파피넨 및 베타펠란드렌과 같은 항박테리아 성분이 설사의 중증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연구, 혈압 조절한 연구에 따르면 실란트로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긍정적으로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초 및 중추신경계의 신경전달 물질인 칼슘이온과 아세틸콜린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심장마비 및 뇌졸중을 포함한 여러 심혈관 질환의 가능성을 줄입니다. 10. 빈혈과 영양실조 예방. 많은 사람들이 철분 결핍으로 인해 창백한 피부, 피로, 스트레스 및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해결책은 철분이 함유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고수풀은 신체의 모든 장기에 도움이 되는 철분 함량이 높습니다. 고수풀에는 철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강도와 에너지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11. 구강 궤양에 대한 자연 살균 고수풀의 에센셜 오일 성분인 시트로 넬룰은 탁월한 방부제입니다. 또한 다른 성분들은 구강 내 구강 및 궤양의 악화를 막는 항균 및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제품에서 널리 사용되지는 않지만 고수는 종종 모든 자연 치약에서 방부제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실제로 치약이 발명되기 전에 사람들은 구취를 줄이기 위해 고수 씨앗을 씹었습니다. 12. 심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고수풀은 심장 건강에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풀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최적화하여 심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동시에 함유된 항산화 제는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합니다. 13. 소화 불량의 좋음. 사람이 식사 후 소화 불량으로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장과 소화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사 후 고수차를 마시면 소화불량 문제를 없애고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4. 암 예방. 항산화 기능 덕분에 암 형성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합니다. 뿌리에서 얻은 추출물은 암세포를 파괴하고 DNA 손상을 예방하는 연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5. 탈모를 통과합니다. 고수풀 주스, 특정 비타민과 단백질로 인해 새로운 모발 성장과 탈모 예방 측면에서 탁월한 치료법입니다. 신선한 고수풀을 으깨어 페이스트에 물을 넣습니다. 머리카락을 1시간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일주일에 3번 적어도 1-2주 동안 적용하십시오. 16. 천연 항히스타민 제로 작용. 알레르기가 있는 많은 사람들은 효과가 떨어지고 구강건조 및 안구 증후군으로 인해 1년 내내 이 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수풀은 혈액에서 히스타민 수치의 상승과 싸우면서 효과적인 항히스타민 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봄철 건초열과 가을에 꽃가루를 포함한 계절 알레르기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드러기, 발진 및 아나필락시스를 제거하여 음식 알레르기에 효과적입니다. 17. 소화를 돕는다. 소화불량과 같은 상태로 고생하는 경우 고수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수풀은 위의 기능을 도울 수 있는 영양소로 가득합니다. 이 음식들은 소화를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식사에 첨가한생 고수풀 잎은 소화 시스템을 위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18. 눈 건강에 대한 고수풀의 장점. 고수 이누닌 미네랄, A과 C 비타민 및 강력한 산화 방지제가 풍부하여 눈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노화와 스트레스로 인한 눈 장애를 예방합니다. 19. 불안 완화, 불안, 고수풀 식물은 신경을 이완시키고 불안과 문제를 완화하며 좋은 수면을 제공합니다. 신경을 이완시킴으로써 신경은 신체에 미치는 스트레스의 나쁜 영향을 줄입니다. 20. 구강 문제 예방. 구강 궤양, 영양실조, 음식 불내증, 바이러스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수의 혜택 중 하나인 자연 방부제는 궤양의 치유 속도를 높이고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치은염을 포함한 잇몸 질환을 예방하여 구취와 염증을 일으키는 잇몸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고수풀은 치약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21. 항알레르기 특성 많은 연구에 따르면 고수풀에는 강력한 항히스타민 성분이 있어 계절성 알레르기와 화분증,
비염의 자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일은 또한 식물, 곤충, 음식 및 기타 물질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을 줄이기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나필락시스는 두드러기와 목구멍과 땀샘의 위험한 붓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2. 생리 문제와 싸우다 특히 어린 소녀들은 정상적인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월경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섭취한 탄수화물과 미량의 영양분이 이러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에 해로운 음식 대신 고수 섭취를 선호하면 내분비선을 자극하여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고 월경 주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 성적욕망 증가. 고수풀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분야 중 하나는 성건강입니다. 고수는 특히 여성에게 더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남성보다 두 배나 많은 여성의 성욕을 증가시킵니다. 이를 위해 수년간 사용된 고수약을 포함하여 과학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과 비슷한 단단한 식물은 복용량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르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24. 생리 불규칙에 대한 고수의 이점. 고수풀은 내분비선에 붙어있는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따라서 고수는 여성의 월경 불규칙 및 월경 통증을 크게 줄입니다. 25. 요로감염 예방. 고수에서 발견되는 항균 특성으로 요로감염을 예방합니다. 요로감염을 제거하려면 고수 허브차를 마셔야 합니다. 26. 애정을 대하다. 고수 추출물인 시트러넬럴은 매우 효과적인 방부제입니다. 입안의 상처와 아프타의 악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구취에도 효과적입니다. 27. 뼈를 강화. 고수풀은 풍부한 칼슘 공급원입니다. 뼈 건강 매우 중요합니다. 고수에서 칼슘과 기타 중요한 미네랄은 뼈의 성장과 힘을 위한 유용한 성분이며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칼슘은 특히 고수 잎에서 발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식물의 녹색 부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28. 생리 문제와 싸우다 특히 어린 소녀들은 정상적인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월경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섭취한 탄수화물과 미량의 영양분이 이러한 상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에 해로운 음식 대신 고수 섭취를 선호하면 내분비선을 자극하여 호르몬 생성을 촉진하고 월경 주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9. 고수풀의 해독 효과. 고수풀은 가장 효과적인 해독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수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축적되는 독소를 제거하는 매우 효과적인 식물입니다. 30. 림립 괴양. 고수풀 식물은 시트로놀롤이 풍부하며 천연꽃 추출물이 함유된 항세균제입니다. 구강 상처와 구강 괴양 치료에서 치일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